안녕하십니까. 컨설탭스 원앤오니 프로그램 독해 10초의 한 문장 시간입니다. 자, 10초의 한 문장. 직관적이죠. 자, 여러분들 독해 부분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 바로 이겁니다.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부족한 거죠. 시간 부족에 대한 얘기를 다루는 겁니다. 자, 독해 여러분들. 많은 분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독해 내가 시간 부족한 거는 총 40문제가 있으면 내가 읽는 속도가 뭐한 33문제밖에 못 읽는 정도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7문제는 내가 못 읽어서 읽는 속도가 느려서 못 푼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내 생각일 뿐이고요. 현실은 사실상 여러분들의 읽는 속도는 개개인별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만 봐도 저 같은 경우에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읽는 속도가 느리고요. 뿐만 아니라 많은 900점대 고득점자분들 여러분들께서는 읽는 속도가 그리 여러분들과 다르게 빠르지 않습니다. 개인의 어떤 글자를 읽는 속도는 옛날에 뭐 속독학원을 다니지 않는 이상, 속독학원을 다닌 사람들도 그렇죠. 크게 뭐 같은 내용의 정보를 빼는데 많은 시간 차이가 소모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읽는 속도는 내가 40문제를 모두 풀수 있는데 실제로 푸는 문제는 내 읽는 속도에 못 미치는 것. 바로 이게 여러분들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현실적인 상황이고 여러분들이 푸는 문제가 시간 부족을 느끼는 원인입니다. 자,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걸까요? 자, 수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45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지죠. 총 독해 영역 40문제를 푸는데 45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거를 수학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40으로 나눠보죠. 그러면은 정말 얼추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한 문제당 1분을 쓸수 있습니다. 물론 뭐 1점 몇몇몇 분쓸수 있는데, 여유롭게 정말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해도 한 문제에 1분은 쓸수 있습니다. 근데 한 문제는 총한 지문과 4개의 보기로 이루어져 있죠. 물론 보기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파트3처럼.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한 지문 4보기로 이루어져 있고, 한 지문은 보통 4.5문장입니다. 통계적으로 모든 탭스 문제를 분석해 봤을 때 평균 4.5문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보기 같은 경우에는 이건 풀 센텐스가 아닌 경우가 많죠. 자, 물론 한 문장 전체로 구성된 보기들도 많지만, 일반적으로 뭐 연결어 유형도 있고 뭐 파트3처럼 아예 보기가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40문제 평균을 내봤을 때또총 보통 일반적으로 3분의 4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한 선택지는 3분의 1 문장이고 4개의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3분의 3 문장인 거고요. 그럼 결국에는 한 문제를 보수적으로 봤을 때 이걸 더해보자면 총 5.8333 이런 문장이 나오는데, 결국 한 문제 1분의 6문장을 읽는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수학적으로 나눠봤을 때. 그럼 이게 1분이라는 건 60초고요. 자, 결국 6문장을 60초 안에 읽는다. 그러면 한 문장당 몇초 안에 읽으면 되죠? 즉, 10초 안에만 읽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10초 안에 한 문장을 읽는다는 게 얼마나 쉬운 일인지 한번 진짜 문제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 문제당 10초씩 드릴게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자, 여러분들 방금 스탑워치를 재면서 한 문장씩을 읽어봤죠? 자, 10초라는 시간 정말 10초 1, 2, 3 재보면 정말 긴 시간입니다. 한 문장을 읽기에도 굉장히 여유로운 시간이에요. 10초 동안 남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아무리 긴 문장도 10초 안에 못 읽는 문장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왜 여러분들이 시간을 부족할 거야? 그건 바로 실제 문장에 주어진 시간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문장을 읽고 그 다음 문장을 읽는 그 사이사이 있죠. 문장과 문장을 읽는 그 사이사이 시간에 어디에 집중할지 모르고, 그리고 한번 10초 동안 읽는 문제도 한 번에 집중해서 이해를 못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런데 아는 거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근데 내가 정말 모르는 게 있을 수도 있겠죠. 내가 모르는 단어가 있거나
모르는 문법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아무리 내가 보고 있어봤자 모르는 거는 모르는 겁니다. 근데 모르는 것에 미련을 가지고 쓸데없는 시간 낭비를 하는 경우가 또 발생을 하는 거죠. 결국 요약을 해봤을 때 생각의 흐름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탭스 시험에 어떻게 임해야 하는지, 탭스 독해 영역 문제를 풀 때 어떤 태도로 임해야 되는지, 그 생각의 흐름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게 핵심 원인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 독해 영역 문제를 풀 때 읽는 속도를 단축시키려는 노력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읽을 수 있는 문장도 못 읽게 되는 거고요. 최대한 한 문장당 10초라는 여유의 시간을 가지고 읽되 10초라는 시간 이상의 다른 행동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10초당 한 문장 읽고 그 다음 문장 10초를 읽는데 그 사이사이에 중간에 우왕좌왕 갈팡질팡하는 그런 시간 낭비를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즉 읽는 것 자체는 여유롭게 읽되 그 사이사이에 이거 다음에 뭘 하고 이거 다음에 뭘 하고 이런 전체적인 프로세스, 그 흐름, 생각의 흐름을 미리 잡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은 독해 시간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수강생 여러분들의 점수 향상을 기원합니다. 컨설탭스 원앤오니 프로그램 독해 10초의 한 문장 강의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